우리가 또 모였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병원을 보충 수업이야. 병원에 대해서 보충 수업. 예. 병음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특히 잘 들어봐요. 한국어 배울 때는 어때요? 가갸, 거겨,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봤죠? 다. 예. 근데 중국어는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어 강의할 때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 중국어 글자는 어떻게 그 발음을 해요? 누가 그 발음을 가르쳐 줬어요? 막 이런 얘기만 물어보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장난 알고 하잖아요. 조용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어 발음은요, 잘 들어봐요. 병음이 없으면 그 발음을 할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국어 병음은 성모하고 음모가 합쳐서 발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단어를 해봤죠. 기억나세요? 谢谢. 谢谢 하면 글자 하나 봐요. 시가 성모예요. 발음을 리드하는 성모입니다. 뒤에 이 부분은 음모라고 해요. 이에는 음모예요. 두 개 합쳐서 발음을 완성합니다. 시가 예. 하지만 이것도 부족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조. 성조가 여기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 예, 삼박자 성모, 음모, 성조하면 발음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학이라는 건 할 수는 있지만 병음은 독학할 수 없어. 병음은 확실하게 하고 나서는 독학할 수는 있지만 병음은 정말로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우리 집 식구들 그냥 다 공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방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런 수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단어를 몇 개 외우고 회화 몇 마리 더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게요. 기초예요. 집을 지면 어때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짱구가 알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병원만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뭘 할까요? 그러면 책 순서대로, 그죠? 제가 쓴 교재 순서대로 하면 짜증날까요? 재미없을걸? 왜냐하면 애들은 원래 재미없어 하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합해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설명할 것은 영어하고도 헷갈려요. 특히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이 또 문제예요. 중국어 수업이 들어오면요, 꼭 영어 못한 학생이 진짜 선생님을 짜증내게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 영어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영어 발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거 확인합니다. 뭐죠? 시. 오! 시 맞죠? 근데 꼭 영어를 X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없네요. 시, 시가 맞아요. 시예요, 시. 시하고 발음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뭐죠? 짬뽕형. 지. 다시. 지. 지예요, 지. 짬뽕 먹죠? 지예요, 지, 지. 시인 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화면이 안 나오지만. 지금 사원 의미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네요. 지입니다, 지. 그러면, 자, 보세요. 헷갈리거든요. 영어하고 헷갈려. 정말로 헷갈려요. 지금 요즘 애들 영어 다 하잖아요. 그치? 영어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헷갈려요. 이거 뭐죠? 짱구. 이제 말하는 게 왜 있다고. 짱구 할머니도 모르시죠? 짱구 할머니는 원래 이 수업도 들어오기 전 원래 저 수준 미달이에요. 시험 보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요. 거. 거예요, 거. 거. 기억나죠? 형아를 부를 때 뭐라 부르죠? 거, 거. 성조 왜 거, 거. 이런 성조 없어. 거, 거. 거, 거. 일상인데 지난 수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영상을 꼭 보고 들어오라 했죠, 이 수업은. 거, 거. 그거 일성을 약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네. 형 이거잖아요. 형 이거요. 형 그거 두 번 쓰는 거예요. 중국어에서 같은 글자 두 번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 이 같은 글자를 그거 빠빠 마마 이렇게 다시 그거 이게 그거요. 오늘 여기서 제가 확인한 게 그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 이거는 지예 지 그리고 발음 약간, 그쵸? 헷갈릴 수 있는 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죠, 이거?
발음. 아는 사람이 발음하는 거야. 눈치 볼 필요 없어. 어, 뭐죠? 이. 이야, 이. 기억하세요. 나중에 내가 정리할 거야, 이거. 짱구가 진짜 수업 듣는지 졸리고 앉아있는지. 이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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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성마, 음마 합쳐서, 어, 헷갈리는 거, 이렇게 정리할 거야. 뭐예요? 아이. 아, 짱구 형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어? 이.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자, 짱구는. 이. 예, 이게요. 짱구가 지금 엄청 똑똑해요. 시원하다. 자, 수업 시간이요. 입니다. 이건 어때? 이. 이거 어때? 이. 어때? 이. 똑같아요. 아. 발음 똑같아요. 근데 이건 뭐요? 성모. 이건 어때요? 음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성모는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음모라고 그냥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요. 발음 똑같아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발음해보세요. 발음해보세요. 이거. 위. 어? 위. 성, 어, 사성, 성조. 위. 사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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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위 할 때는 꼭 이렇게 뒤통수 맞아야 성조가 나와. 위. 어? 사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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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지금 저 다 밑에서 지금 잘 뒤통수 치고 있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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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위. 위가 아니요. 위. 위. 사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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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예요? 누가 설명 좀 해볼래요? 준아. 짱구야. 바람잖아. 이우 이우 위. 응? 이우 이우 이우. 어떻게?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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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이게 뭐예요? 우. 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짱구 형도 꼭 내가 이 수업을 참석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들어봐요. 뭐예요? 봐라. 우. 우. 이건요? 위. 위. 위예요? 우. 왜? 지금 맞는지 틀린지 지금 답을 안 줬어요, 선생은. 왜? 참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다 자다가 지금 깨나서 지금 온 상태예요. 응? 자, 지금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 여기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누구 정확한지, 누구 말 들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자, 이거 다시 발음해봅니다. 윈. 윈. 또 이거는? 왜? 이게 왜? 이거는? 왜? 왜? 똑같은 거네? 이거는? 우. 위, 위. 위. 이거는? 우. 우. 짱구는 입만 벌리고 그냥 눈 깜빡깜빡하네. 어, 살아있다 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눈 깜빡깜빡하고. 자, 짱구 할머니,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예, 네, 당연히 모르십니다. 자, 이건요? 해봐세요. 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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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발언 중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책 순서대로 하면 엄청 쉬워요.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자, 봐요. 현장. 에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틀립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라고 했죠? 맞아요. 이가 맞아요. 아까 이것도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라고 했어요. 이건 성모, 이건 음모예요. 두 개 발음해봐요. 이게 인데 점을 생략합니다. 성적 표시할 때는 이 점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찍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발음 다시 해봐요, 그거. 이거는. 이. 이상. 이. 아,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손을 입 맞고 발음하네요, 이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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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이건 이 맞는데, 이건요. 우. 우예요. 우와, 우. 이게 우야, 우. 이거는 우. 우에 똑같은 발음이에요. 이게 이걸 지금 처음부터 헷갈리는 사람은 어딨어?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우. W 아니에요? 우리 채널은 WW 채널이에요. 응, 그렇다 해서 어떤 애는 우우 채널 돼? 말해. 중국 애가 나한테 우우 채널 돼요? 우우 채널 돼. 응. 자, 우리 WW요. 영어로 해서 WW. 여기는 우에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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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우. 우 맞아요? 이거는 위. 바로 이겁니다. 왜? 이거 우고 이거 위에요. 왜? 어.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병답이 왔다면서? 위. 아, 진짜 화나네. 내가 옷 벗을게요. 더워서.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화나네요. 자, 보세요. 이 발음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하네. 다시 한번 보러 올게요. 우예요? 짱구. 우예요? 발음해봐요. 이유, 이유, 이유. 이, 어? 이유. 어, 그래서 뭐 결론, 위, 결과, 위. 사성, 위. 위, 위, 위. 근데 이랑 우에서 어떻게 위 나와? 어? 이게 위입니다. 점 두 개 생략한 거예요. 이 뒤에 점을 두 개 자동으로 생략합니다. 왜, 왜? 어? 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 책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책을 봐서는 그거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마. 자, 이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예요. 준아, 자, 잊지 마. 자, 보세요, 이거. 기억해요. 이게 우가 아니에요. 이우, 이우, 이런 발음 없어. 이에다 우하면 어떻게 위가 나와? 이게 위이기 때문에 이위, 이위에서 위가, 위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옥, 예를 들면, 옥자, 돌, 옥자. 예, 네, 일단 위, 위, 위. 이에다 위하면 위, 사성형, 위요, 위.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건 우예요. 위예요. 그런데 이 위가 문제는 점 두 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많아. 기억하세요? 이건 어때? 지금 기억해, 이거는. 하나 적었구나. 점이 없지, 맞아요. 점이 없어요. 화성에서 위에 위.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참, 어렵다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에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아까 이거 뭐라 했지? 이걸 아까 뭐라 했어요? 지. 짱구. 지. 지 맞죠? 어, 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그거? 어, 지, 뭐, 뭐라? 지, 어? 지. 여기, 여기, 여기 두 개, 여기 점이 있어, 없어, 이게? 있어요. 있어요? 예. 얘가 점을 찍어야 돼요? 점이 있어요. 아, 그 점이 있으면 찍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러면 발음해봐요, 이거, 일단. 지. 어? 지. 짱구, 얘 돼? 지에다 위하면 지. 자, 보세요. 이게 지예요. 지 뒤에는, 어때? 우가 아니에요. 위입니다. 지에다 우하면 지우 지우 하면 어떤 발음 나와? 어떤 발음도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 뒤에는 아예 우가 갈 수가 없어. 이 길 차단돼서 못 가. 그래서 이거는 위에 위, 쥐에 쥐. 그래서 이거예요. 맞죠? 다 이렇게 강의할 때 다 알면서 안돼요. 이렇게 아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죠. 당연하지만 이런 반복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어요. 자, 이래서 여기 지금 자, 아, 짱구 경험이 뭐예요? 아, 나는 알아서 자기 하겠다는 줄 알았어요. 경험이 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9인가? 90? 이건가? 몇이요, 이거? 이거 맞아, 준이 자, 짱구 형 말해봐. 어? 시. 어? 시. 치에 치. 치에 병은 뭐냐? 치에 치. 치. 이게 뭐예요? 치. 어? 치. 이게 뭐냐고, 이게. 우예요, 위예요? 위. 알아, 몰라? 약간 알아. 자, 이거요. 원래는 이거예요. 위에 위. 그래서 치위, 치위, 쥐. 이성 쥐, 다시 쥐. 그러면 또 물어봐요. 이게 왜 우가 아니냐? 이게 왜 위냐? 왜 점을 두 개 있는 거 점을 생략했냐? 하면 치 뒤에 우가 따라 나올 수 없어요. 치야 우, 치우, 치우한 어떤 발음도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위를 생략해서 그냥 점을 두 개 지우고 그냥 위로 해요. 그래서 쥐요, 쥐. 그러면 지금요. 자, 봐요. 지금 우리 배운 중에서 몇 개 정도 뒤에 위가 나올 때 점을 생략했냐. 지금 아까 우리 이걸 했죠? 이거 뒤에는 점을 생략한 거죠? 기억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아까 이거 했죠? 점을 생략했죠? 기억하세요? 졸리는 학생이 있나 봐요. 눈 깜빡깜빡하네. 이거, 이거, 이거. 치에다가 위하면 어때요? 기본적인 거예요. 다 위에요. 점을 두 개 다 생략해서 다 생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하게 이거 우하고 위 비교만 잘해도 응? 우리 학생들 경험을 할 때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예요. 지예다. 지. 아, 지가 나왔어. 여기 지가 나왔어. 좀 이따 이거 하던 거 다시 할게요. 치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하고 형제가 또 있어.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어요. 요 놈은. 요거 보세요. 요 놈. 발음해봐요. 고. 아까 조금 전에 한 거야. 짱고. 기억나요? 고. 그 하면 어떤 단어 배웠어요? 거를 넣었는. 거, 거. 어, 거, 거. 술 취한 사람. 왜 거, 거? 이거는 거, 거. 아주 전형적인 거, 거. 한국인들이 거, 거. 거, 거. 이렇게 하자 많아.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자, 거예요. 이거, 이거 똑같아요? 좀 비슷하죠? 네, 이거 지하고 이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응? 우리, 저, 뭐죠? 친구들 아마 이런 단어를 했죠. 아까 이걸 뭐라 했지? 기억나요? 봐요, 봐요. 장군은 칠판에 안다고 뭐 봐?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어요? 자, 봐. 왜요, 왜? 이거 왜요, 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한다. 너에다가 위를 합친다 하면 어떻게 해? 자, 너에다 위 하면 발음해봐요. 너에. 사성. 너에. 다시. 너에. 이게 중국어예요, 그게? 어? 왜? 어? 왜? 다시. 안 들리죠. 왜? 때려야 되지. 뒤통수만 때리면서 그렇게 해야 돼. 뇌. 너에다 위에서 뇌. 뇌. 다 따라해봐요. 다시 뇌. 뇌. 사성이 왜 그렇게 안 돼요? 다시요. 뇌. 뇌. 지난 수업과 똑같니? 뇌. 뇌. 자, 뇌. 뇌야, 뇌야. 뇌. 너에다가 위하니까, 너, 위, 너, 위, 뇌. 질문이 참 좋았어요. 예. 질문이 좋았어요. 자, 짱구 할머니 역시 짱구 피줄입니다. 자, 이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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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짱구의 그 정신이세요. 뇌. 뇌, 다시, 뇌, 뇌. 자, 여기는 누가 컨트롤해? 선생님이 컨트롤해. 그쪽은 반장이 지금 두 명이 돼가지고 지금 복잡하네. 자, 이제 뇌, 다시, 뇌, 다시, 뇌. 뇌, 뇌. 자꾸 자세가 교정하지 마시고. 와, 지금 수업이야. 자, 자, 짱구 할머니. 꾸준히 지금 자세 교정하고 있어요. 그래. 예, 발을 안 그래요. 응. 맞는 말씀이에요. 그대 앉아서 발음이. 예, 발음 일그래. 맞아, 맞아. 자, 좋아요. 조용하세요. 기분이 나빠. 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네, 네. 자, 이거요. 이거 지금 여기. 왜? 자, 이건 뭐예요? 운. 어? 운. 다시? 운. 운이라 발음이나 할까? 이게 뭐지? 우. 우예요? 그래서 운 이랬어요? 어? 이게 뭐예요 발음이? 모르죠? 원. 원. 원이야. 운 아니야 이건. 지금 여러 번째 말하는. 원이야. 원. 다시 원이야. 원. 다시 원. 선생님 원 얘기 안 한대. 지금 아, 짱구 할머니 어디 하고 있어요? 조용하세요. 수업이요. 원이야. 원. 다시 원. 원. 다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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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세요. 원. 원이야. 원. 아, 자, 봐요. 아, 조용하세요. 자, 자, 짱구 할머니. 네. 수업을 진짜 이거 교실에서 진짜 쫓아버릴 수도 있어. 최악이야, 그. 너무 말해 안 써서 그래. 예, 맞아, 맞아, 맞아. 알았어요. 자, 봐요. 이거는 뇌예요, 뇌. 이거는 너에다 원이야. 하면 삼성. 아, 이성 해봐요. 러 원. 발음 해봐. 런. 다시. 런. 다시. 런. 서요. 런. 서요. 섬 정신 바짝 차리고. 서란다. 쌍구는 누구지 말고 발음해봐 이거. 런. 자, 이것도 자다가 왔어. 러이다 원 이성인데 왜 내려와? 런. 러이다 원에서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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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러 원에서 런. 런. 아, 중국어는요. 좀 이렇게 떠들며 해야. 런. 기억에 남고 또 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놀라지 마시고 너에다 원하면 룬 룬 룬 룬 아, 이거는 너에다 위하면 뇌 뇌 뇌 자, 짱구 할머님도 따라해 보시고 그냥 참 질서만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교통경찰로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요. 너에다 위하면 사성이 뇌 뇌 뇌 다 같이 뇌 뇌 짱구 뇌 같이 뇌 이거는 룬 룬 이 바람을 왜 자꾸 까먹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지금 얘기했는데 오늘을 위내하다가 내일은 원나고 내일도 운나고 이러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연습할 때 큰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그 소리를 기억 못한 거예요.
소리를 기억하는 거는 그 어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꼭 소리 내서 읽어주시는 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 돼요. 다시요. 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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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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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보세요. 그런데 러에다가 왜 이 점을 선량하지 않았을까요? 러 뒤에다가 점을 두게 선량 안 했잖아요. 이건 어때요? 다 점을 선량한 거잖아요. 아까 일부러 내가 붙여놔. 원래는 이거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쵸? 이건 다 점을 다 선량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요. 지금 우리 배운 중에서 지금 이, 지, 치, 우 뒤에 우에 여기 위죠? 우가 없어. 위 뒤에 점을 두게 생략했어요. 그러면 러는 어때요? 생략했어요? 안 했어요? 자, 헷갈린가 봐.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잠이 오나? 잠이 안 오지. 자, 이렇게 합니다. 발음해봐요. 응? 발음해보세요. 이렇게. 리. 삼성. 리. 네, 좋아요. 러에다 위에서 리. 자, 성조하면 탁 한 번 하면 맞아야 되지. 꼭 연습을 몇 번 하다가 리 삼성질에 나와요. 리. 리. 자, 이거는 러는 썸 두 개 생략 안 합니다. 왜? 이것도 있어요. 발음해봐요. 이거는 발음해봐요. 루. 예. 이건 우예요. 이거 그대로 발음하는. 보이는 그대로 읽어서 발음하는. 이거는 특수현상. 특수현상 기억하세요. 성모 등의 모든 성모. 세 개만? 또 있죠.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네. 그것도 나한테 그렇게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되나? 자 이제 르에다 잠깐만 르에요. 이거는 루예요. 루. 자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정리 이렇게 정리해도 알겠죠? 네. 지금 해도 또 시험 볼 때는 또 못해요. 이거는 우리 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입문을 한 1년, 2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누굴까? 누굴까? 하지 말고 어떤 학생은 입문을 7년, 8년 했답니다. 여기 어떤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 하다가 사라지고 드디어 이번에도 수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몇 년이었어요? 짱구 형. 아, 10년째, 10년째예요? 10년째 입문반이요? 저 짱구는 몇 년째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짱구 할머니는 몇십 년 됐겠죠? 맨날 입문하다가 다 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은 특수반이에요, 특수반. 예, 다 이렇게 경력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늘 입문이에요. 늘 성조. 늘 경험하다가 예,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뿐만 아니고 고급 프리토킹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 치. 자, 근데 선생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의한다는 게. 발음해보세요. 앉아요. 반장이란 놈이. 그것도 누구 있어요? 그것도? 야, 이거. 쉬. 다시. 쉬. 이게 뭡니까? 요것만 뒤에 거. 위. 왜 위에요? 왜 위에요? 위. 아니, 왜 위냐고. 단순한 기억은요, 시간만 흐르면 까먹어요. 이해를 하고, 그 마음으로 그게 있어야 돼. 개념이 있어야 돼. 이건 왜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중국어 배우는 그 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그냥, 얘 지난번 배웠는데 이게 우드라. 지난번 배웠는데 이게 위야. 그래서 위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왜 요 놈이 여기가 있을 때는 위고 여기가 있을 때는 우냐 하면,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시 뒤에 우가 나오면 시우, 시우 하면 어떤 발음 나와? 시우, 어떤 발음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돼서 그냥 무작정 시 뒤에 나오는 거는 어때요? 우가 아니죠? 위에 썸을 두게 생략했다는 겁니다. 짱구! 어디? 뭐 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저 했는데. 뭐? 억울해. 억울해요? 팔다리 긁고 있나봐. 재미없어서. 자, 이제 위에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했죠? 위가, 썸을 두게 생략했을 때, 누구누구, 그죠? 어디에 있을 때만, 점 두 개 생략하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세요. 이걸 그냥 시험 볼게요. 잠시만요. 이, 지, 치, 시입니다. 지울 거예요. 아시겠죠?
지울 겁니다. 코는요, 코. 코. 코? 이거요? 코 안 되죠. 이거요? 어? 이거 하면 그럼 일성해봐. 일성해 발음해봐요. 이게 코, 뭐예요? 코, 코. 키에? 코. 어, 또 영어 하는 사람요. 이렇게 꼭 중국 수업에서 영어 하는 사람도 계세요. 큰일 나요. 영어 K가 맞죠? 중국어는 K가 아니에요. 뭐죠, 이게? 커요, 커. 커. 이건 뭐예요, 이게? 우예요. 커우 이상, 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우 그대로 바로 받으나. 아, 벌써 누구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커 뒤에 위 있어요, 없어요? 이런 발음 없어요. 커위 어떤 발음은 나오지 않아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런 발음 절대 나올 수 없어. 본인이 만들어내면 그건 아마 유계인 발음. 유계인이야. 자, 이거 정상적인 건 이거야. 알겠지? 알겠지? 거기다 원, 후요, 쿠, 쿠. 자, 한 번만 더 기억하세요. 몇 개 뒤에 우가 아니고 위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 지울 거예요. 지우고 그냥. 또 다시 물어보지 마시고. 이 반은 이 특수반이 돼가지고 참 되게 또 말을 안 들으면서 공부를 네 언제 끝나요? 저런 학생이세요. 나는 쓰러질 때까지 수업을 내가 쓰러지면 언제 끝나요? 자, 몇 개만 테스트하고 끝날 거예요. 발표하는지. 감사합니다. 이 반장이란 놈이 이렇게 나갈 때가 일어나 앉아. 응. 발표해주세요. 일어나 앉아. 아, 자, 됐어요.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교통문 제가 가서. No. 다시 삼성. No. 예, 친구 삼성. 딱 하면. No. 예, 오, 맞아. 이게 no. 처음에 딱 해서 No. 이렇게 되게 No. 어, 다시 발음해봐요. 다시. No. 다시. No. 다시. No. 틀렸어요. No. 머리 들어서 말고 말해. 아. No. 아, 그리고요, 이 중고 발음, 삼성, 뭐, 이성잘 안 될 때, 막, 몸도 흔들고, 흔들고, 입도 흔들고, 머리도 흔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딱 이렇게 앉아, 박스에 넣은 것 숨겨 앉아야 발음 안 나와. 이거 삼성 할까요? 자, 어디 굉장히 짱이 앉아 하거든요. 이거 발음 다시 해봐. 한 사람 앉아. 짱구요. 라오. 이거는? 라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들려요? 아니면 달리 들려요? 내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똑같. 다 틀렸어요. 응. 자, 짱구 할머니. 아세요? 발음해보세요. No. 어, 이거는? No. 다 틀렸어요. 자, 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시 발음해보세요. 다시. 이거. 다시. 그게 아야. 어, 봐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이거. 짱구. 라오. 아, 영상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 특수반 학생들이 공부 못하면 그 재미 아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못한 학생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러이다 어 하면 라오. 라오. 이거 여 틀렸다는 거야. 르여 르. 르이다 어 하면 라오. 라오. 어, 아, 봐. 라오. 르르르 발음해봐. 르. 다 같이 르. 다시 르. 이거는 짱구 할머니 발음 잘 하실 것 같아요. 발음해보세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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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어때요? 르라고 했어요. 르라 할 때는 혀를 어때요? 너무 천장에 붙이니까 르르 발음 나오는 거예요. 틀렸어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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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때요? 윗, 이, 그 사이다 넣는 거예요. 르, 르 해서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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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짱구 할머니. 라오. 라오. 어, 정확했어요. 그 다음에 짱구. 라오. 틀렸어요. 이를 왜 안 물어, 그냥. 어, 이를 왜 안 물어. 갑자기 다 깨난 거지. 이내 안 돼. 봐. 자, 이거 짱구 형. 라오. 다시. 라오. 이거는요. 라오. 난 지금 구분이 안 가. 짱구 형은 이 목소리를 한번, 짱구 목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라오. 다시요. 라오. 이거 완전 중국 사람 목소리인데. 라오. 발음이 쉽지 않아. 라오. 라오. 르르르 더 해봐요.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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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라오. 라오. 이건 표를 맞지 마. 라오. 라오. 짱구. 라오. 다시. 라오. 취했어? 라오. 그래. 아니야. 라오.
라오. 산사 다시 라오. 라오. 어, 저 턱을 많이 흔드니 좋았어요. 라오. 라오. 네, 초보자는 턱도 흔들고 몸도 흔들어요. 원래 발음 잘 안 되니까. 자, 지금 가장 어려운 발음이었어요. 자, 중국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입니다. 다시요. 라오. 라오. 다시요. 라오. 라오. 다시요. 라오. 라오. 자, 러 발음 따라해봐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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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小日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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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지 뒤에 이렇게 위가 점을 상향한다. 그다음 또또 시. 시. 아, 좋았어요. 또 시. 치. 또 그다음에 어찌면 이 세 명 중에서 이. 어. 자, IQ가 제일 높다고 봐야 되나? 자, 맞아요. 이 네 개 중에 어때요? 우가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와. 우가 들어가면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우를 쓰면 안 돼. 무조건 위야, 위, 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점을 두 개 찍지 않나, 형용한다는 거야. 바로 오늘 수업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시, 지, 지, 뒤에 우가 아닙니다. 위에요. 무조건 다 위에요. 점. 다 점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점을 생략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위가 점이 두 개 있는 게 위입니다. 응? 하지만 앞에 상모에 따라서 점을 두 개 숨깁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반장, 할 말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부반장, 할 말이 네, 있어요? 수고 많이 했어. 그래도 우리 부반장 최고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끝납시다. 수고했어요.